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이어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우리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홀대를 받았다, 외교 참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 48초간 만났다. 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이런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문을 제때 못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에 있어서 최고의 예우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과 외국 정상이 같은 숙소에 머물 경우에는 다른 나라 경호원은 총기를 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걸 원칙을 바꿔 가면서까지도 우리 경호원들에게 총기를 소지하게 해줬고, 또 대통령이 지나간 거리를 프리즈, 모든 것 다 얼어붙게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줬다, 이런 것들이 지금 뒷배경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월간 조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최고로 예우를 해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서 홀대를 받거나 뭐 외교 참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의 미국 일정이 갑자기 짧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짧게 만났지만, 그러나 만나고 난 뒤에 만찬 장소도 있고, 그래서 대화할 기회도 많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은 작았지만 실무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풀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정상 간의 대화, 그 과거에 뭐 우리 대통령이 상대국 대통령을 얼마 동안 만났냐, 또 몇 번째 만났냐, 여기에 신경을 쓰지만 정작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미 관에는 굳건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계,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잘 알 수 있다는 대목. 자, 이 경호에 배려한 것만 보더라도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비속어 논란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면 돌파를 택한 이유 중에는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 방문했을 때 보여줬던 이런 예우도 한몫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월간 조선이 그 뒷이야기를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의 교통 혼잡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순찰차를 이용한 교통통제 등 이례적인 조치를 해주면서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월간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MBC 등 일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욕했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이른바 동맹이간질 성격의 보도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그렇지 않다, 아주 최상의 대우를 받고 미국으로부터는 최고의 대우를 받았는데, 한국의 언론과 야당만은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고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정면 돌파하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뉴욕시경, NYPD라고 알려져 있죠. 뉴욕시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에 경호대형 앞뒤로 순찰차를 배치하고 대형을 감싸고 에스코트했다고 합니다. 자, 뉴욕 시경 관계자는 순찰차를 이용한 교통통제는 이례적인 조치다, 올해 가장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비밀 경호국 SS는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우리 경호 요원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숙소에 투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은 다른 나라 경호원의 총기 소지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 숙소를 사용하면서 숙소 주변 도로가 완전히 통제됐다. 그러나 불편함을 우려한 미국이 우리 측 전용 주차장을 확보해줘서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프리즈 조치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 프리즈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용하는 도로를 강력 통제해서 냉동 상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 경호 당국의 전폭적인 협조로 복잡한 뉴욕 시내에서 67건의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확인된 것 같아서 뿌듯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시내에서 여기저기 가면서 다른 일정도 있고 회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갈 때마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여준 예우는 매우 각별했다는 평가인데 전직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을 대놓고 싫다고 표현한 것을 봤을 때는 더욱더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이 정말 싫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을 끔찍한 사람들이다. Terrible people이라고 불렸던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과거에 이 문재인을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재인을 흉내내면서 조롱하는 그런 영상도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하면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아주 각별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은 레리 혹은 메릴랜드 주지사를 통해서 알려졌던 것입니다. 자, 최근에 김정은조차 남북과 미북 회담이 한창이던 2018년과 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거에서 가급적이면 문재인의 관여는 불필요하다. 문재인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문재인을 빼고 김정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각하와 함께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알려지고 있어서 자, 그래서 문재인은 중간에 운전자론이라고 했고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했는데 정작 김정은은 문재인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존재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 MBC 보도로 촉발된 뭔가 한미 간의 이간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최고의 예우를 해줬다 하는 것이 월간 조선 취재로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